규칙을 결정하는 것이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그게 정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의 기능이 뭐야? 정치의 기능. 지금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 기능 뭔지 몰라요, 그죠? 정치의 기능이 뭔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리합니다. 정치의 기능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사회적인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희소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 그게 뭐다? 그게 정치다. 그럼 정치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야? 정치가 해야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을 뭐 하는 거? 나누는 것을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봐봐. 사회적 희소 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좋은 거. 권위적은 뭐냐면 강제적으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분한다는 건 뭐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됐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좋은 거 강제적으로 뭐 한다? 나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강제적으로 나눈다가 뭐냐면 이 사람이 요거 가져가고 저 사람이 요거 가져갈 수 있도록 뭐 한다? 기준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게 해 볼까? 우리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이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게 진리 탐구인 분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 쳐가지고 점수 잘 나오자 이거잖아요. 그럼 시험 쳐서 점수 잘 나오면 뭐 할 건데? 나 공무원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봐.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 맞죠? 되셨죠? 그러면 공무원은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강제적으로 사람들한테 나눠준단 말이야.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는 이 방법으로 뭐를 택한 거죠? 뭘 택해서 시험을 택했지? 맞죠? 시험 쳐가지고 점수 잘 나온 사람 공무원 되는 거고 점수 안 나온 사람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사회적으로 좋은 걸 나누는 과정이 뭐야? 그게 정치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정치의 기능이 뭐야? 이걸 나눠주는 게 정치의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 방법은 잘 생각해보세요. 뭔가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으로 계속 이야기하자면 시험 치는 게 나누어주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룰이라고 제가 써보겠습니다. 룰, 영어로 뭐야? 규칙. 요 규칙을 뭐 하는 거? 결정하는 것이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그게 정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셨나요?